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생활백과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뭐 바로 화면에 딱 비치셨네요. 누군지 아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팔러스 버디스 쪽에서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하나죠. 전 개인적으로 그 장소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쪽에서 항상 8시간 이상을 우리 한인분들을 위한 가장 귀중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한국 분 중에서 유일하게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마리아 조님. 그린힐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팔러스 버디스 쪽에 가면은 네. 거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커피숍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저는 이제 뷰 볼 때 일부러 거기 가서 근데 커피값은 다른 데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또 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거기서 같은 커피값이라 그래도 무슨 스타로 시작하는 커피숍인데 거기 조금 비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이 그만큼 다른 데보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글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커피가 더 맛있나요? 이제 앉아가지고 네. 그 밖에 보이는 아름답죠. 아름다운 그 전경을 바라보면서 먹는 커피가 네. 좀 평화스럽죠. 평화스럽잖아요. 마음도 캄다운되고 네. 네. 물을 그러니까 받아보고 그 이렇게 배 쪽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보면은 정말 절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묘지 분양을 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네. 나름 또 좀 다른 곳하고 물론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희 그린힐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네. 유일한 그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연 환경이 참 아름다운 그린힐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옛날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바다 물이 보여야 되고 이렇게 산수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풍수지리 학설상 네. 바다도 있고 언덕도 있고, 있고 네. 하여튼 기가 막힌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평온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 알 게 뭐야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묻히든 상관이 없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이담에 성묘 방문 오잖아요. 네. 그렇게 왔을 때 편안하게 방문하고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아늑한 환경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따지시거든요. 아니 그 아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마리아 조님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네. 라이센스시잖아요. 네네. 한국 컬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 풍수지리서를 따질 때 네. 양지 발라야 되고 양지 발라야 되고 맞습니다. 뭐 이거 이 따지는 이유가 네. 돌아가신 고인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자손까지 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곳에 묻어야지만 자손이 흥하고 망한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린힐스에 묻히게 되면 자손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은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물이 있어서 재물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네. 우리가 일단은 마음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하는 것도 잘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편하게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효도를 해드려야지 대대로 이렇게 다 잘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말씀 중에 그 우리가 사는 거주지 중심으로 네. 그 사실 묘지가 몇 군데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크고 작은 네. 묘지가 몇 군데 있는데 맞습니다. 유독 한인분들이 그 몇 군데 중에 그린힐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마 네. 그런 풍수지리 네. 쪽에 관한 좋은 기운이 지리학상 좋기 네. 때문에 아마 선호도가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하네요. 예예. 예.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아주 그 풍수지리 대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 이렇게 지역을 보시고 저희 그린힐을 손꼽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덕분에 풍수지리 전문가가 최고로 추천하는 그린힐스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아, 자신 있게 앞에 그 서두에 그런 머리길을 쓰는구나. 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서 자녀들이 보면은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 제 생각에는 그 주위 환경도 그렇고 또 팔라스버리스 이제 바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마 조금 4도 정도 선선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밤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항구의 그 불빛이 네. 황금 불빛이 딱 이렇게 주위 주변 환경 이렇게 올라오고 아, 정말 그거를 예뻐요. 그거를 다 보면서.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같은 고즈넉한 그런 약간 좀 무드의 네. 분위기를 그쪽에서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 좋은 이유는 그 패밀리 이벤트가 1년에 한 5차례 있어요. 그거 한번 이번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좀 나열해 주시죠. 첫 번째 네. 오는 거가 그때 이제 저희가 선라이즈 행사가 1949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949년 오래된 미스터 선데이 역사 네. 행사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사가 있고요. 또 그게 매년 몇 월? 매년 선 부활절.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네. 3월 올해가 한 3월 27일 정도. 네. 많은 분들이 부활절 그 해맞이 보시고 교회 가세요. 야. 네. 새벽 5시 반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방문할 수 있겠네요. 이제 행사를 네네, 그렇죠. 한번 느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3월 27일. 네. 이스터. 이스터 부활절. 네, 부활절 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커피 다 제공해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즈넉한 밤의 풍경과 전경과 네. 바다가 볼 수 있는 느낌, 그 네. 선선한 바다의 향기를 또 느낄 수가 있고, 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행사가 뭐라 그러셨죠? 메모리얼 데이. 메모리얼 데이. 네. 메모리얼 데이는요, 이제 각 그 육해공군 낙하산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는 교육적인 정말 볼거리가 네, 있겠네요.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보여주는 네, 메모리얼 데이.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국가... 여러 가지 뭐 낙하산도 내려오고 막 그러겠네요. 네, 네. 볼거리 많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7월 달쯤인 7월 것 달. 같아요. 그 할리우드에서 영국 배우들이 와가지고 아, 그때 얘기했던 셰익스피어에 대한 네. 그 유명한 그 작품 그게 고전 작품이라 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다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영국을 보고선 그 책을 읽으면 아마 자녀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에세이 점수 좋은,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네. 실제로 그래요. 그죠? 네, 네. 거기서 꾸며줄 정도의 연극이니까 얼마나 네. 탄탄한 또 그 작업 작품을 갖고 오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것도 누구나 다 입장료 무료고요. 무료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실 때 가족끼리 도시락 피크닉처럼 와인도 갖고 오셔도 되고 음식도 예, 같이 갈 수 있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서 야, 너무 좋다. 네, 시트 깔아놓고 가족끼리 피크닉하면서 영국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뭐 레저베이션 다 해야 되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일찍 와서 좋은 자리 잡으시고 좋은 자리요. 네.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행사고 네, 네. 네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호박 축제. 아, 호박 축제. 네, 네. 펌킨 같은 거. 네, 네. 펌킨 패치, 호박 축제 있고 뭐 그 동물농장, 그 동물농장. 작년에 좀 너무 더워가지고. 애기 새끼 돼지가 그냥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했어요. 그게 보통 1년에 몇 월 달에 정도요?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10월 달이면 20일쯤. 그 덥지 않을 때인데. 올해는 되게 더웠었어요. 작년에요. 요즘에 아직 엘니뇨 때문에 뭐 이상 기후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눈꽃 축제. 썰매. 그 썰매 같은 네. 거 만들어 애들 막 놀게 하고. 네네. 썰매 타고 내려올 수 있고. 그 동물 공작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돼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예, 예. 애기 어린 동물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나귀로 한 번씩 포니 라이드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정말. 네. 그 돈 다 안 내요. 안 내고. 전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지금 다섯 개 행사를 이렇게 보면 네. 말 그대로 패밀리를 네. 위한 행사네요. 맞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는
묘지는 유일하게 그린힐밖에 없어요. 네. 그죠? 그만큼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족 패밀리 행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또 가족들끼리의 그런 물론 귀찮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 자녀들 어렸을 때 그런 묘지라든가 우리의 그 산과 죽음이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면, 시각적인 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심어주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태어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그 죽음 자체가 이게 일종의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숭고하고 고결하고 하나의 자연 이런 거를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시각이 그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 긍정의 사고로 자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케 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을 네, 그린힐스는 아예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성묘를 간다 하면은 다 묘지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간다 그러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몇 번이나 오겠어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거의 이구동성 그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린힐스에 이제 묘지를 준비를 하시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오기 싫어도 어린 자녀들 손잡고 다섯 번 못 와도 한 세 번 정도는 올 거예요 아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세레머니 파크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피크닉 가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 싸갖고 와서 나눌 수가 있고. 참 이게 역시 정말 그린힐스만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섯 개 행사, 큰 그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사, 이제 조만간에 3월 중순쯤에 오는 부활절 그 이제 부활절. 난 이제 놀라운 게 이게 1946년부터 시작했다. 9년부터. 네, 49년이니까 벌써 66년 된 거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역사가 이 히스토릭한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1960년대나 50년대, 60년대에 실질적으로 30대, 40대 되신 분들이 그린힐의 묘지를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분들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그전에는 이제 물론 화폐 가치가 굉장히 좀 달랐죠. 달랐죠? 지금하고.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4개 정도 뭐 이렇게 사신 분들이 그냥 젊은 나이에 멋모르고 그냥 먼 퓨처를 계산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럴까 하고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묘지를 하시면서 묘지를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100% 더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반성 아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묘지를 쓰기 위해서 묘지를 구입을 했는데 묘지만 구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묘지 외에도 이런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꼭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리아 주님은 그게 실제로 정말 그 먼저 고인된 분을 떠나고 나서 유가족들이 정말 이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의 컨셉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직접 너무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이 말씀은 정확한 디렉션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어떤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몰랐다.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는 왜 강매를 안 했느냐. 강매를 하지. 그때 샀었으면.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한 분이 네 자리를 묘지를 구입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 말씀이 30대 중반쯤에 결혼하고 30대 중반에 묘지만 네 개를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니까 아이들도 뭐 몇 살 안 됐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렸죠. 자기 본인 자신을 위해서 네네. 30대인데. 네. 야. 근데 그분이 70대예요. 이제 지금 70이 되신 75세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하기를 참 잘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것까지 할 걸 몇 개 좀 더 지금은 손자 손녀도 있고 그래서 뭐 식구가 한 15명 정도 되면 같이 함께 있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네 개만 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담을 해 오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앞으로 이 네 개를 샀는데 나는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나란히 있고 싶다. 일종의 가족묘 컨셉이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합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합장을 하시면 7,000불을 또 내야 돼요. 한 자리에. 그래도 한 자리에 16,000불 내시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낫죠, 낫죠. 그래서 이제 네 자리를 25,000불, 24,700불을 주고 네 자리를 합장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네 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묘지에 두 자리로 합장을 하기 위해서 2만, 사실은 그게 이제 2만 7천불, 2만 4,500불인데요. 더 많은 좀 돈을 디스카운트를 제가 디스카운트 해드렸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게 디스카운트 했던 게 다행스럽게 합장할 수 있는 묘지를 구하셨네. 그래도 2만 7천불이에요. 그게요. 네 자리에 2만 7천불을 더 합장으로 만들고 또 8명이 됐죠. 8명이 이제 비석을 해야 되잖아요. 비석은 4개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자리가 네 자리에 네 자리 합장이니까. 합장이니까. 그래서 비석 4개, 그 다음에 겉관 있잖아요. 겉관. 겉관을 8개를 사셔야 돼요. 그렇죠. 8명이시니까. 네. 그리고 땅 파고 덮는 작업비. 인앤아웃 비용 있죠. 네. 그것이 또 8사람을 해야 되죠. 그게 한달 요즘에 시세가 한 500, 600불 됩니까? 하나당? 1330불이에요. 또 올랐어? 네. 야. 그래서 그게 7,000, 그러니까 한 거의 9,000불 돼요. 그분이 8자리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묘지를 사시면서 몇년 있다가 당신 부부 것만 두 개만 겉관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겉관 6개, 왜냐면 두 개는 이제 당신이 예전에 예전 게 사신 샀었으니까. 거니까. 겉관 6개, 꽃병 2개, 그다음에 이제 비석, 여덟 개. 그다음에 이제 글 쓰는 거글쓴거 유, 아, 이렇게, 네 개, 그다음에 땅 파고 덮는 거 네.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5만 259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현실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묘지를 두개 사놨는데 그리고 이제 손 놓고 가만히 계시면은 또 2만 불을 또 내야 돼요. 이렇게 묘지 외에도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작업비들이 마리아 존님께서 이런 그 비용 지출에 관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 계속 중요할 만큼 계속 저는 언급하시는 끝까지 할 거예요. 이유가 그죠? 끝까지 이유가 지금 거의 네. 지금 계속 어떤 특별한 사명감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계속하냐면 실질적인 그 묘지 분양 외적인 네. 비용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거예요. 왜 이런 거를 계약을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억울해 하셨어요. 한 4년 전만 해도 저희 그린힐에서 이걸 보냈대요. 합장을 하실 때, 지금은 3,000불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원하시면. 아, 그 어떤 레코멘드는 했군요. 네. 근데 그냥, 그걸 아니, 무시하신 거야. 귀찮어. 이러고 그냥 버렸대요. 야. 광고지를.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제 테레비 광고 보시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그나마 우리 아이들 네 자리를 또만 5,000불씩 주고 사느니, 만 6,500불씩 주고 사느니 그냥 합장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5만 259불을 내신 그 거죠. 왜그 당시 때 지금 70대이신 이분 30대 지금 두 개를 그나마 네. 선경 지명해서 사셨는데 왜 모르셨대요, 그분이. 그때 왜 우리 마리아님 같은 분이 만나셨다면 얘기했을 텐데 그분도 이거를 얘기 안 하셨네. 저도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좀 욕먹을 일인데요. 불과 한 5년 전서부터, 한 3년 전부터 열심히 이거를 하게 된 그 동기가. 전까지도 이런 부대 비용에 대해서 중요시 안 하셨은 아니, 거예요? 중요시 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사니까 걔네들이 할수 아, 그 있는 능력이 정도는 있어요. 괜찮을 거야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구나.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냥 강매를 안 하고 그냥, 아,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냥 했었죠. 이스업트 편하게 했구나. 네. 얘기는 근데,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래시고 이렇게 상중에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뭐 6,000불씩 또 내야 되고 또 그럼 장의사에서 또돈 내야 어떻게 되고. 되냐고 싸우는 거지. 왜 네. 당신은 왜 그때 나한테 이런 나 지금 상중에 지금 유가족
잃어가지고 지금 너무 슬픈데 왜 이런 부대 비용을 얘기 안 하는 막 원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네. 어떻든 간에 무조건 얘기해야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을 당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얼마나 들지 하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끔 전화 오세요. 지금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집안에 계시는데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경비는 어느 정도 장례비가 들어갑니까? 보통 한 2만 5천 불, 3만 불 들어가요. 네. 그러면 굉장히 깜짝 놀라죠. 너무 놀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묘지에서 16,500불 묘지 그렇죠. 플러스 부수적인 거 한 5,000불, 5,000불, 2만 불 들어가죠. 2만 불, 그다음에 장의사에서 한 1만 불, 3만 불. 거기다 또 음식 식사 대접하는 거 한 3,000불. 또 꽃 사야 되지. 이러니까 보통 3만 5,000불. 네. 뭐 맥시멈 3만 5,000에서 4만 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고요. 네. 자녀들이 이제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런 묘지 준비가 없기 때문에.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자, 이 4만 불 드는 비용. 요번에 우리 마리아 조님이 요번에 또 한번 네. 이 그린힐스 본사하고 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빼오셨냐면요. 네. 기가 막힌 거 교회 단체 가격을 빼오셨어요.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만 천불 묘지를요. 15%. 자, 만 천불 묘지라는 거는 한 두 사람이 네, 묘지 합장 묘지예요. 합장 묘지예요. 한 네. 사람 비용이 아닙니다. 네. 2인이 관에 들어갈 수 있는 네. 자리를 두 분이 하셔도 아까 제가 조금 아까 참고로 이제 묘지 합장하시는 분들은 네. 옛날 처음부터 싱글로 하셨기 때문에 합장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7,000불이 들어간 거고요. 네, 네. 거기 자리에 비해서 요 자리는 이제 아예 두 분이 쓰실 수 있게끔 아예 두 분 들어갈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겉반도 들어가 있고요. 두 분이 누우실 수 있는 곳을 한 사람 비용으로 해서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겉관. 겉관 두 개. 겉관도 두 개. 네네. 그리고 평생 관리비 있고요. 평생 그 네. 메인터넌스 하는 관리비. 네. 그래서 10% 내시고 162불 정도만 내시면 돼요. 다 해가지고 단지. 페이먼이 가능한 거예요. 네. 페이먼으로 160. 매달 165불 46센트입니다. 네. 언제까지? 5년간. 네네. 그러면 내가 추가 비용 따로 들지 않고 네. 요거를 5년 안에 페이먼 다 끝날 수 있게끔. 맞습니다. 지금 아마 두 분이 쓰실 수 있는 묘지를 만불 미만으로 구입하시기는 되게 자, 어려우세요. 시청자 여러분, 왜 저기 그린힐스라는 이 그 뷰도 좋고 이렇게 풍수지리설이 좋은 곳을 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땅이 후적 그거 제가 아니에요. 제가 흥정했어. 흥정한 것도 있지만 네. 아직 미개척된 맞습니다. 네. 지금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미리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거기 이제 땅도 일구고 모두 하고 하게 되면 이거 쑥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더블로 올라가죠. 더블로 올라갑니다. 2만 불로 올라가죠. 2만 불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만 불에 사실 수 있는데요. 아마 10년 전에 2만 불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지금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갑니다. 이거 이전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요 화면에 나갑니다. 적색 컬러 이게 총 지금 우리 마리아 조께서 관리하고 분양 그 지금 담당하시는 게 총 한 5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한 250개 정도 네. 260개는 이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번에 새롭게 딜해 오신 거는 단체 디스카운트를 네, 하셨어요. 가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시면 좋고요. 개인적으로 지인 중에 최소한 5명만 묶어 갖고 네. 오시면 디스카운트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165불 46센트 monthly payment 5년만 하시면 2인 네, 합장 묘지 나머지 부가적인 거 다 인클루드 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묘지를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경우에도 이제 그 준비하신 그 묘지 측에 하고 연락을 하셔서 네. 부수적인 거를 반드시 미리 네. 이렇게 이자 없이 좀 미리미리 좀 미리미리 하실 좀 수 있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네. 아 이거는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미리미리 해놓으시란 얘기예요. 그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세미나 광고 한번 공개하고 네. 가시죠. 한 달에 한 번?
셋째 토요일 날이요. 네. 미리 전화 주시고. 네. 네. 왜냐면 이제 예약을 받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매월 셋째 토요일 날 시간은 11시 오전 11시부터 네, 네. 가면은 약간의 그 뭐 그때 가서 저... 과자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그거 그 네. 과자하고 점심 제공합니다. 정말? 네. 점심 먹으러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막 마리아 조님 유일하게 한국 분 중에서 장례 설계 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늘 이렇게 항상 다정다감하시고요. 정말 사명감 하나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여튼 항상 연락하시면은 이 장례 절차 예배에 관한 부수적인 거, 메인적인 거 항상 프렌들리하게 네. 설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늘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필요하신 도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연락 주세요. 다음 방송은요. 현장에서 한번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새롭게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는 그 저거 있죠? 아까 그 지명을 얘기해 주셨는데 마즐리움? 마즐리움, 네. 새로 오픈되는 거 마즐리움 현장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여긴 히스토릭한 게 많아요. 교회 철치 네, 아예 들고 왔대면요 그거. 네, 네. 몇 년 된 거예요? 100년 넘었어요. 100년 된 교회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 시간에 우리 이제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 인터넷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현장에서 담은 자료들 볼 수 있고요. 그때 돌지 못했던 또 다른 곳을 한번 현장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에 그린힐스 뷰가 좋은 곳을 한번 또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제 친구의 거위도 또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